오늘 우리 가족의 식사입니다. 이번에 김장 김치에다가 또 잡채를 백김치 잡채예요. 그리고 닭게장하고 보라색 귀리 농사진 찹쌀 찰옥수수 밥이에요. 여기 해물 잡채예요. 백김치를 당면을 넣지 않고 백김치를 넣어서 우리는 겨울 내내 잡채에는 당면 넣지 않고 백김치 잡채를 먹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백김치를 좋아해가지고 백김치 잡채를 좋아해서 일부러 백김치를 담아요. 그래서 겨울 내내 당면 사용하지 않고 머리라든지 이런 고기 듬뿍 넣고 백김치를 길게 얄팍하게 썰어서 이렇게 김치를 담근데 백김치는 고급스럽고 붉은 김치를 잡채에 넣으면 좀 천박해요. 근데 백김치를 넣으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맛도 깊어요. 고급스러운 맛이 나요.